경제 돋보기 온라인 대변인 브리핑. 안녕하세요. 2031년 기재부 온라인 대변인 이지영입니다. 박창은입니다. 대한민국 GDP가 드디어 세계 5위를 차지했습니다. 안녕하세요. 2021년 기획재정부 온라인 대변인 김영임입니다. 앞에서 10년 후인 2031년 대한민국 GDP가 세계 5위라는 탐나는 가상 오프닝을 해주신 두 분은 기획재정부 소셜미디어 기자단입니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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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두 분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중앙대학교 사회학과에 재학 중인 기획재정부 소셜미디어 기자단 14기 이지영입니다. 안녕하세요. 연세대학교 미래캠퍼스에서 국제관계학을 전공하고 있는 기획재정부 14기 기자단 박창은입니다. 기재부 소셜미디어 기자단이 뭔지 잘 모르는 분들을 위해서 소셜미디어 기자단에 대해서 소개 부탁드립니다. 소셜미디어 기자단은 기획재정부의 주요 정책이나 경제 트렌드 등 경제 분야를 테마로 기사를 작성하여 국민 여러분들에게 제공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어렵고 딱딱할 수 있는 경제 이야기를 젊은 감각으로 알기 쉽고 재미있게 전달하는 역할을 맡고 있습니다. 온데브리핑 이번 주 전해드릴 소식은 대한민국 청년 고민 1위, 취업과 창업, 모태펀드입니다. 홍남기 부총리는 서울 마포구에 있는 한 청년 창업기업을 방문했습니다. 이날 현장에는 청년 근로자들과 청년 창업기업 대표, 청년 친화광소기업 대표 등이 한자리에 모여 일자리 정책에 대한 다양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최근 코로나19로 침체됐던 고용시장이 회복세를 보이면서 청년층 취업자 수도 지난 3월부터 작년 같은 기간에 비해 조금씩 늘고 있고 청년 고용률도 작년 4월 40.9%에서 올해 4월은 43.5%로 2.6% 증가했는데 두 분이 느끼기엔 어떤가요? 사실 피부로 와닿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저도 주변에 취준생들이 많아서 그런지 아직까지 체감하기엔 어려운 것 같아요. 그렇죠. 저도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정부는 청년 취창업 확대를 위한 각종 지원 대책은 물론이고 민간에서 괜찮은 청년 일자리를 많이 만들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중소중견기업이 IT 활용 가능 직무에 청년을 채용하면 인건비를 월 최대 180만 원, 최대 6개월간 지원해주는 청년 디지털 일자리 사업도 있고 청년 1명 추가 채용 시 명당 연 최대 900만 원의 인건비를 3년간 지원해주는 청년 추가 고용 장려금도 있습니다. 청년 추가 고용 장려금은 기업 신청이 많아서 조기 마감됐다고 하던데요. 오, 역시 소셜미디어 기자단인데요. 그래서 정부는 최근 15에서 34세의 청년을 정규직으로 신규 채용하고 일정 조건을 충족하면 1인당 월 75만 원씩 최대 1년간 지원하는 청년 채용 특별 장려금을 지원키로 했습니다. 이런 지원 정책들이 기업들의 청년 고용을 지속적으로 확대할 수 있도록 하는 마중물이 되면 좋겠네요. 제 주변에는 취직이 아니라 창업을 꿈꾸는 친구들이 많이 있는데요. 청년 창업에 대한 지원 정책은 뭐가 있을까요? 맞아요. 실제로 20대를 대상으로 한 창업 의향 조사 결과도 2016년 58.3%에서 2020년 72%로 해마다 늘고 있고 지난해 창업된 청년 기업이 49만 개에 이르는 걸 보면 확실히 창업을 꿈꾸는 청년들이 증가하고 있는데요. 정부는 청년들이 보다 쉽게 창업의 허들을 뛰어넘을 수 있도록 민간 운영사가 선투자하면 정부가 후속 자금을 대는 팁스 프로그램을 확대하고 청년 전용 창업 자금을 지원하는 등 청년 창업을 적극적으로 지원할 예정입니다. 창업을 할 때는 누구나 유니콘 기업을 꿈꿀 텐데요. 벤처기업 창업에 대한 더 특별한 지원 정책은 없을까요? 아, 네. 청년 창업 지원 정책으로 부족하다면 모태펀드 이야기를 한번 해볼까요? 모태펀드가 뭔지 설명해 주실 분 계신가요? 네. 모태펀드란 정부가 벤처 캐피탈이 운영하는 펀드에 출자하여 민간과 함께 펀드를 조성하고 유망 창업 벤처기업에 투자하는 펀드입니다. 와, 역시 멋진데요. 그래서 모태펀드 관련 소식을 준비했습니다. 기재부는 주요 기업, 벤처 투자 분야 전문가 등과 그동안의 모태펀드 운용 실적과 성과, 향후 중점 투자 방향 등을 논의하는 간담회를 개최했는데요. 2005년도에 출범한 모태펀드는 지난 17년간 7,333개의 기업에 21.4조 원을 투자했습니다. 그중 9조 원이 정부 투자액으로 그간 청산한 자펀드의 납입 원금 대비 수익 배수는 1.28배로
높은 투자 성과를 거두었고 2016년 2개에서 2020년 13개로 크게 늘어난 K유니콘 기업 중 무려 11개 기업이 모태펀드 투자를 받았습니다. 모태펀드가 벤처 기업만 지원한 게 아니라 결과적으로는 좋은 일자리도 많이 만든 것이네요. 네, 맞습니다. 기자님 말씀대로 지난해 3.7만 개 벤처 기업이 창출한 총 5.3만 개의 신규 일자리 중 1.3만 개가 모태펀드 투자를 받은 2천여 개 기업에서 창출되었습니다. 앞으로도 모태펀드 투자 쭉쭉 계속되나요? 아, 네, 그럼요. 2022년에 5조 원의 벤처펀드 투자 목표 달성과 모태펀드 포트폴리오 다변화, 맞춤형 정책금융 패키지 방안 마련, 벤처 혁신 생태계 구축을 통해 창업 벤처 생태계가 한 단계 더 도약할 수 있도록 모태펀드 지원 사업을 적극 추진할 예정입니다. 이번 주 기재부 온대브리핑 여기까지입니다. 두 분 오늘 함께하신 소감 어떠셨나요? 네, 제가 직접 세종청사에 와본 것도 신기하고 기자단을 대표해서 유익한 정보를 전달할 수 있는 역할을 했다는 것이 뿌듯합니다. 이 경험을 원동력 삼아서 앞으로 남은 기자단 임기 동안 더 재미있고 알찬 기사들을 작성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활동하겠습니다. 영상으로 보기만 했던 온대 브리핑인데 제가 직접 나와서 청년들의 고민거리에 대해 이야기를 하니 감회가 정말 새로웠던 것 같습니다. 네, 두 분 오늘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는 5월 30일부터 31일 양일간 2021년 서울 녹색미래 정상회의가 열립니다. 녹색 성장 및 글로벌 목표 2030을 위한 연대를 주제로 12개국 정부와 국제기구, 민간기업, 시민사회가 함께하는 이번 회의는 우리나라가 최초로 개최하는 환경 분야 다자 정상회의입니다. 서울 녹색미래 정상회의에 여러분의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지구와 여러분 자신을 위한 작은 실천도 부탁드립니다. 이번 주 온대브리핑은 여기까지입니다. 우리 다 같이 인사드릴까요? 다음 주에 만나요.